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양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와 그리고 반도체 공장들,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현재 내연기관의 그런 양산 문제, 그러니까 개발과 양산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개발을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양산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빠르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와 좀 비슷한 유사한 공장들을 실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산에 대해서 오늘은 대량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그 전에 테슬라 소식을 또 이야기를 해야죠. 또 주말에도 이렇게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이 회사. 아, 이제는, 와, 이거 미치겠습니다. 누가 좀, 아, 뭐 이해는 되는데, 인플레이션, 그 원자재 상승. 자, 이제 모델 S가 아주 화끈하게 5,000불 또 올렸습니다. 이게 전에 제가 올린 이야기에 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8만불이었는데, 제가 85,000불에 사서, 아이고, 배야 했었죠. 지금 저는 계약을 85,000불에 했는데, 거기서 다시 5,000불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올린 건가요? 예. 그러니까 8만불이었는데, 85,000불? 9만불? 지금 95,000불입니다. 95,000불 같은 94,990불. 아, 이제는 거의 10만불에, 착값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 가격은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로 하면은 미국에서만도 1억 3천, 4천 되겠네요. 한국에도 만약 가격이 반영된다 그러면 롱레인지가 1억 5천은 좋게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긴다가 이거는 예,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것만 올랐냐? 아니죠. 예, 모델 X도 올렸습니다. 참. 예, 이건 아예 그냥 10만불이 넘어서요. 이제 S랑 S는 예, 만만치 않은 가격의 차가 되겠습니다. 뭐, 예, 이해는 합니다만 빨리 예, 제 차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격을 또 올렸다. 여기는 화끈하네요. 예, 1000불, 2000불 이렇게 안 올립니다. 5000불씩 올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양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까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반도체든 배터리든 자동차든 개발 라인과 크게 양산 라인 두 개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애시당초 양산을 고려해서 개발할 때 양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발이랑 양산이 거의 이제 섞여 있는 거의 한 팀으로 움직이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요. 아이 그럼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그리고 개발을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양산이 어려운 거냐? 도대체 그 괴리는 뭐냐? 그래서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시애틀 타임즈에서 나온 예, 글로벌 파운드리 사진입니다. 대부분 반도체 회사들도 개발 라인과 양산 라인이 따로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양산 라인을 개발 라인 같이 돌려버리면은 개발이 예, 뭐 끝도 한도 없이 세월아 내월아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의 또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자, 반도체가 이게 한 12나노, 14나노 공정이면은 웨이퍼가 팹인 데서 팹 아웃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예, 3개월입니다. 그리고 700개가 넘는 스텝을 거칩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보면은 마스크 레이어만 뭐 60개, 70개. 근데 이건 이제 공정별로 다르고 뭐 웨이퍼 인치별로 다르고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 천지 차이긴 합니다만 예,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죠. 뭐 빨라야 한 달, 늦으면 세 달. 뭐, 네 달도 걸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번 주문을 내리면, 그게 몇 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최종 프로덕트로 나오는데. 스텝도 이렇게 많이 거쳐야 되고요. 이게 양산 라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가격 흥정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디스커션이 되고, 이제 딱 오더 내리면, 첫 제품이 들어가서, 3개월 뒤에 나오니까, 뭐, 디스커션까지 하면은,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뭐, 5개월, 6개월 걸리는 거죠. 이 정도로 리드타임이 깁니다. 이걸 개발로 쓰게 되면요. 제가 어떤 변수를 넣어서, 그럼 실험 결과를 얻는 데까지, 이거 프로덕트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럼 3, 4개월 뒤에 결과를 받습니다. 뭐 중간중간 메트롤로지가 있으니까 한 달, 두달 때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피드백이 너무 느립니다. 그러면 계속 어떤 개발을 해서 결과를 얻고, 아, 이게 뭐 잘못됐구나. 그럼 새로운 조건을 튀어야 되고, 다시 피드백을 받는데, 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개발과 양산 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개발을 따로 하고 양산을 따로 하는 것이지요. 근데 참고로 진짜 반도체 수율이 이게 다른 얘기지만 뭐 90%, 95%를 유지하는 수 있다라는 게 TSMC나 삼성을 보면은 뭐 다른 반도체 기업도 꽤 높지만
아, 참 대단하네요. 이게 마스크 레이어만 70개고 이게 700개의 스텝인데 만약 한그 스텝에서 수율이 뭐 95%? 90% 이상이라고 쳤더라도 그 다음 공정 가면 99, 0.9 곱하기 0.9는 8, 0.81이죠. 그러니까 90% 이상의 수율을 매 스텝마다 보장을 하더라도 몇 스텝만 가더라도 수율이 팍팍팍팍 떨어집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거를 해야지 전체 수율을 90% 이상을 올린다라는 건데, 참 반도체 공장은 스테이로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 생각에 매스 프로덕션에서 가장 꽃은 반도체 공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추구하는 그런 플렉서빌리티와 대량 생산이 이게 아주 조화롭게 최종판이 이런 반도체 공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기술이 계속 끊임없이 변화했고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쏟아내고 다양성과 그러면서 최선단의 기술들이 매년 접목이 됐기 때문에 끊임없는 혁신이 공장에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런 것들을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자 메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케이, 그럼 개발 라인하고 이렇게 개발을 IBM 같이 개발만 하고 그거를 팔아먹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랑 양산 라인이 이제 따로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런 실험의 피드백을 빨리 얻기 위해서 이제 라인은 이제 얻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이제 단축시키고 빠른 피드백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대량 생산 쪽에 가다 보면은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그 괴리. 그래서 실예로 보면 이런 IBM 같은 회사가 있는데, IBM은 옛날부터 세미컨덕터 어소시에이션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한테 기술적인 라이센싱을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회사죠. 그래서 IBM은 어떤 일종의 KPI를 만족시키면, 특히 이번에 이런 2나노, 게이트오라운드, 이거 삼성하고도 어느 정도 맺어져 있긴 합니다. 그 신기하죠. 삼성은 자체 연구소와 좋은 연구소들을 보유하고 있고 본인들도 꽤 수율이 올라오고 게이트오라운드도 한다 그러는데, 왜 IBM하고도 이렇게 끈을 놓지 못할까요? 이미 IBM한테 여러 번 뒤통수를, 통수 아닌 통수를 몇번 맞았는데, 왜냐면 IBM이 개발해준 기술로 양산이 그렇게 성공적이냐? 예,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왜냐면은 개발에서는 피드백을 빨리 얻을 수 있지만, 그거 생산되는 양은 아까 적죠. 그리고 아까 수율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죠. 90% 이상을 달성해도 저 많은 스텝을 높은 수율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죠. 왜냐면 그 대신 뭘 얻었냐? 빠른 피드백을 얻어서 빠른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IBM이 기술 개발을 했지만 양산으로 간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테슬라가 그거에 이제 잘 짬뽕하는, 그리고 TSMC도 굉장히 요런 거를 잘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양산에 어떤 하나의 럼패스를 가지면서 거기에 이제 개발 라인도 뭐 짬뽕을 한다라든지 하이브리드로 잘 운영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좀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받으면서 양산으로 넘어갈까를 고려한다라든지, 테슬라랑 좀 비슷한 방식이죠. 아니면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론 개발하신 분들을 양산 라인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신 분들이 일정 조건만 만족시키면 해피하고 나몰라라 하지 못하게 아예 양산까지 책임지는, 뭐 인력들을 그렇게 교차 배치를 한다라든지, 어떻게든 이 서로 접점을 줄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양산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고 어떻게든 다잘 하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양산이 안 될까봐 이렇게 백업용으로 IBM하고도 여전히 그런 관계를 좀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됐다고는 하지만 양산이 안 되지만 뭐 뭔가에 또 새로운 기술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패하고 본인 연구소에 개발하고 이런 것들도 실패했을 시에 대비의 대비책인 거죠. 그래서 양산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몇만 배 어렵다라는 것도 이런 반도체 라인에서 알 수도 있고,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팔아먹는 회사도 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배터리는 어떠냐? 배터리의 생산. 아직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린 배터리를 너무 모릅니다. 모르니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하고 나서 양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확실히 개발단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거를 잘 모르게 되면, 그렇게 배터리 폭만 바꿔도 엄청난 에러를 겪는 이제
무시무시한 그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보면은, 자, 지금 이건 실리콘 베이스 애노드를 좀 설명하면서 어떻게 양산에 대한 코릴레이션까지 설명, 좋은 피규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잠깐 실리콘을 얘기하면, 요즘 하도 양극재만 하다가 요즘은 이제 LFP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음극재에선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예, 대표적인 게 실리콘이죠. 그래서 실리콘은 어떻게 이제 잘 섞는지를, 예, 이 논문도 좀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지만, 이렇게 리튬과 실리콘이 결합을 하게 되면, 예, 최대 300%까지 이제 팽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피 팽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잘 조절할지, 그래서 이제 그래파이트랑 섞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모든 또 실리콘이 300% 확장하냐, 뭐 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렇다라는 건 아는데, 각각 개인이, 개인의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예, 아직 잘 모릅니다. 아직 공부해야 될 점들이 많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이 실리콘을 이렇게 되면 다이나믹 부작용으로 생기는 이 레이어들, 곧 이 고체 레이어들, 이상한 레이어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얼마나 복잡하게 인과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뭐 덴드라이트가 뭐 심각하다고 하지만 다른 이런 요인들 보십시오. 뭐 실리콘을 넣든 하이니켈을 넣든 문제점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서로 복잡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밝혀가고 거기에 변수들을 계속 아직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는 이제 반도체 라인하고 이제는 확 커져서 이제 옛날에 그런 클래식한 라인을 벗어나서 이제는 좀 유기적으로 양산과 개발이 이제 좀 어떻게 움직여 보려는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는 많은 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반도체 라인 같이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이 확 열리면서 그런 식으로 좀 가려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이렇게 인과관계가 복잡해서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될 게 많다. 아, 참고로 실리콘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싱글 크리스털 이런 잉곳을 만들어서 이거 웨이퍼를 아주 깨끗한 임퓨리티가 적은 고체의 그런 격자를 아주 쉽게 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도 그 한몫한다라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근데 배터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런 컨트롤, 원자 단위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한 단위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예, 그러니까 과도기인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는 좀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다. 예, 우리의 자동차는 어떨까요? 자동차 매스 프로덕션은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바뀐 게 없습니다. 80년대 이후로 여전히 사람이 많이 투여되고 자동차가 굉장히 혁신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른 데지. 우리가 기계적인 대량 생산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봇보다는 여전히 사람이 엄청나게 투여가 많이 되고 그런 고급 옵션들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인력을 많이 투여한다라는 거죠. 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좀 더 원가 절감과 온타임 생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이거를 지금 테슬라가 기가프레스라든지 이런 걸 이제 혁신을 바꾸고 있는 거죠. 현재 자동차 공장이 앞선 지금 배터리나 그런 반도체 공장에 대비해서 좀 이런 면에선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그런 플렉서빌리티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는 좀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세 분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테슬라의 요 세 가지에 입각해서 시야를 봐서 테슬라 공장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는 좀 더, 예, 양산도 고려를 하지만 좀 더 개발에 좀 더 치우쳐진 양산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퀄리티 문제가 터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루시드를 보게 되면 이제 루시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재미난 기사가 나서 오늘 이렇게 이 새 공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비교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퀄리티 이슈를 뭐 이제 피할 수 있나 이런 재미난 주제로 얘기했지만 저는 루시드에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루시드 생산 라인의 책임자들은 기존의 자동차를 생산하시던 그런 책임자들로부터 와서 안정적인 부품 관리, 수급, 뭐 인스톨레이션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기존 차량들에서 기대하는 퀄리티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빠른 시일 안에 과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비싼 차만 파는 건데. 근데 저런 현재 자동차 공장의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은 앞으로의 그런 혁신성에 있어서는 좀 뒤처지지 않을까. 오히려 기존 자동차사 라인의 생산 그런 전문가들을 투여한 게 테슬라와 대비되어 보인다라는 거죠. 예, 고의까지는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래도 루시드의 그런 장점은, 먼로 할아버지도 지적했지만, 그런 배터리 와이어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쿨링 패드를 붙인다는 면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왜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지도 다시 한 번이니까, 좀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좋아 보이는 면들이 꽤 있다. 배터리를, 이 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좋아 보이나,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퀄리티라는 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공장 전문가들을 데려왔지만 혁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얼마나 폭발적으로 빨리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해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자동차 회사 공장과 배터리 공장과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통해서 그런 양산 라인과 개발 라인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감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바보라서 그렇게 테슬라 같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름 그 현재의 상황들에 맞춰서는 이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시대적 흐름이나 대세는 좀 더 개발과 양산이 좀 짬뽕되는 그런 쪽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최선단이 반도체 공장과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띈다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필러 의견에 또 동의하는 것도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예, 필러가 지금 21일자 기사죠. 여기 보면은 로봇 택시는 한 10년 뒤쯤에 올 거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굉장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레벨 3는 충분히 달성하고 그걸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주지만, 완벽한 택시로 가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오너들한테 환상적인 주행 보조를 저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전 만족을 하지. 택시까지는, 예, 여튼 필요 의견에는 어느 정도, 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일단 이 회사는, 예, 좀 괜찮은 그 드림 드라이브를 좀 더, 웬만한 이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존 내연기관 차들에서 기대하는 그 정도의 자율주행 수준을 기대하는 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하루빨리 좀 더 나은 주행 보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